어두운 쪽빛의 감지 위 유려하게 수놓아진 금빛 글씨들. 부처님이 가장 마지막에 설한 내용을 담은 묘법 연화경 7만자 전문을 금가루로 옮겨 쓴 사경 작품으로 한액 한액이 수행의 분놀림입니다. 붓다의 깨달음을 응축한 화엄경이 작품으로 재탄생하기까지는 하루 1500자씩 10년이 흘렀습니다. 이 사경이라는 건 자체는 몸과 마을이 통일이 돼야 돼요. 이것은 하나의 수행으로 생각하고 서두르지도 말고 자기 몸, 마음을 갖다가 최대한 대로 정성을 다해서. 고려 때 가장 번성했지만 억불정책 후 설자리가 좁아진 사경은 이처럼 예술혼 담긴 장인의 붓끝으로 현재까지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전통 공예품을 해외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문화상품으로 선정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하나로 조달청과 작가들이 손을 잡고 추석을 앞둔 문화의 거리 서울 종로 인사동에서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현대를 같이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정부 조달 문화상품이라는 걸 1999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거고요. 사경 작품 외에도 한지 공예와 한국의 지역별 대표 꽃향기를 담아낸 향수, LED 조명을 단 목공예 등 전통 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고 실용성까지 더한 150여 점의 작품들이 국내외 방문객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 작품으로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했고 제가 위로를 더 많이 받았고 힘들 때마다 정말 기도하면서 만드는 작품인데 그 정말 부처님 가피가 루브르 박물관까지 인도를 해서 특히 한지공예를 비롯한 일부 작품들은 다음 달 16일 프랑스 문화의 중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며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알릴 가교가 될 예정입니다. 사경과 한지공예에 담긴 찬란한 우리의 전통은 현대 여러 장인의 세심한 손길을 통해 문화상품으로도 빛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